이야기의 TV. 카카오가 두 번째 카카오 KMS의 출시작인 놀러와 마이온 포 카카오의 비공개 테스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올 여름 중 정식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놀러와 마이온 포 카카오는 에브리타운 시리즈 개발을 총괄해온 슈퍼노바 11의 김대진 대표가 개발 중인 정통 SNG 타이틀인데요. 아름다운 일러스트와 깜찍한 캐릭터, 다양한 퀘스트와 소셜 기능을 통한 유저들 간 자유로운 교류 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놀러와 마이온 포 카카오는 사전 예약 오픈 14일 만에 54만 명의 참가자를 기록하며 하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SNG 장르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테스트 기간 동안 게임 플레이를 위해 놀러와 마이홈을 재방문한 이용자 비율이 85% 이상을 기록하며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이시우 카카오 게임 STF장은 테스트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테스트 참여 유저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게임의 최적화 작업을 거쳐 올여름 목표로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놀러와 마이온 포 카카오를 통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SNG 장르의 흥행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헝그리의 TV.